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 제 첫 번째는 항암 효과를 얼마나 끌어올리냐. 우리가 어떻게 암세포를 최대한 많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거가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이 온열치료, 미술토, 고용량, 뭐 면역세포치료 이렇게 주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온열치료는 암이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암을 뜨겁게 하면 암세포가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암은 급히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정상세포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3도, 4도 올라가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암세포는 올라가면 거기에서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온열치료에 대해서는 그 기초 논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뜨거운 걸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걸 갖다 댔는데 동물 실험이고 실험실 실험에서는 엄청난데 환자 대본이 별로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바깥에 뜨거운 걸 갖다 대봐야 피부나 조직에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냉각수 역할을 해서 저 깊은 데 있는 거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이용했습니다. 고주파. 전기를 이용해서 암 쪽으로만 전기 에너지가 몰려서 암만 뜨겁게 만드는 기술. 그게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죠. 이게 이제 일반 온열 찜질기 이런 거하고 이제 다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슬토 주사입니다. 미슬토는 겨우살이 풀이에요. 그 안에 들은 렉틴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암 재발 방지용으로 쓰고 항암 효과를 올리는 데 씁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이미 널리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약리작용에는 뭐 항암작용도 있고 그 다음 면역조절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도 좀 해서 좀 삶의 질도 좋아지고 뭔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